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주인님. 난 왜 이런 주인들만 만나는 걸까? 그것 참 흥미롭군. 를 주자고. 네 말에 무조건 따르진 않겠어. 날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이번 주인과도 얼마 못 갈 것 같네. 소환되자마자 무슨 소리야? 남자치고 간이 얇아 보이는 몸, 불만 가득한 얼굴. 앞으로 내가 고생할 게 훤히 보여. 벌써 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? 특히 지금처럼 까탈스럽게 말하는 주인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. 나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은 있으려나? 아니, 분명 없을 거야. 아무래도 내가 너의 취향에 맞지 않아 불만인 것 같은데.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풀리는 줄 알아?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순 없다고. 쓸데없이 주절거렸군. 방금 말은 잊도록 해. 오, 마음에 들어. 뭐? 적어도 세상은 바르게 볼 줄 아는 것 같네. 대체 무슨 소리야? 네 말대로 세상 일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. 아니, 언제나 최악으로 끝나지. 이봐.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꿈은 포기해야 하지. 자신의 의지는 존중받지도 못해. 역시 괜히 주절거렸어. 물론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? 아직 경험이 부족한가 보네. 나도 불만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넌 나보다 심한 것 같군. 세상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거지. 아, 그래. 난 하데스라고 해.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같이 견뎌보자고. 난 카르트다. 슬슬 너랑 함께하는 게 걱정되는군. 그래, 바로 그거야. 그게 세상을 보는 올바른 마음가짐이지. 하... 하데스, 또 뭐가 불만인 거지? 그렇게 서성거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똑바로 말해. 나야 평소에도 이렇잖아. 카르트가 요즘 내 힘을 당연한 듯 빌려쓰고 있어. 이 하데스를 평범한 그랑웨폰과 똑같이 취급하다니.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지. 너 표정에 불만이 다 드러난다고. 이 태도 좀 봐. 이대로 가다간 나를 완전히 아래 것 취급할 거야. 아니,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. 굳이 알아야 하나? 알아야 하지. 우선 금융의 관리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알려줄게. 그러고 보니 단련할 시간이군. 미안하지만 그건 관심 없어. 한번 들어봐. 사악한 모든 존재를 금욕에 가두고 통제하는 직책이야. 하, 오늘은 이 무기를 연습할까? 어떤 날은 내 위엄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뼈를 하나씩 빼앗은 다음 해골용 모양 장식품으로 만들었지. 지금 당장 너의 뼈와 살을 분리해 줄 수도 있어.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. 날 단단히 얕보고 있나 보네? 그걸 듣는다고 내가 강해지나? 아니면 어디 다른 쓸데가 있는 건가? 내 위대함을 알 수 있겠지. 좋아.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. 오늘부터 내 진정한 힘을 발휘해 주지. 너를 생각해서 자제했건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. 하,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? 당연하지. 네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적당히 했던 거야. 어디, 그럼 전력을 다 해보시지. 여전히 날 우습게 보고 있군. 금역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내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. 그 오만한 발언만큼 대단했으면 좋겠군. 기대해도 좋아. 생선가게 아저씨를 도와줬고 이번엔 카르트?
왜 이런 잡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야?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이잖아. 이 시간에 차라리 그 좋아하는 단련을 하는 건 어때?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. 특히 라스. 그 녀석은 일과가 끝난 뒤에도 이런 일들을 한 다섯 개씩 받아온다고. 라스도 그렇지만 그걸 따르는 큐이, 나마리에, 게다가 윈까지. 그 녀석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너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었구나.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 질색이라고.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지. 하지만 하고 있잖아. 더 강하게 나가야지. 그리고 왜 그런 동료들과는 헤어지지 않는 거야? 흥, 조금 못 믿었긴 해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. 너 속고 있는 거야. 내가? 그래.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 하지. 편한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. 네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지. 아니, 들어봐. 내가 금역의 관리자로 임명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찬양해 주었어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? 다들 나를 잊었어. 내가 금역에서 고통받으며 일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. 너도 지금 거의 나처럼 되기 직전인 것 같지 않아? 내가 그 녀석들과 함께하는 게 단순 신뢰 때문이라 생각해? 그 녀석들은 직설적이며 불만 많은 나를 잘 받아준다고. 임무 수행도 잘하고. 아무튼 적어도 다른 녀석들보단 쓸만하다는 거지. 그래. 가끔 그 녀석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나까지 피해를 입을 순 있겠지. 하지만 내가 그때가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확실하게 제지할 거라고. 그런가? 어쩌면 너는 나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네. 그러고 보니 오늘이 카르트한테 부탁했던 장미꽃을 받는 날이었지? 지나가듯 부탁한 거였는데 기억해 주려나? 카르트? 응? 왜 그러지?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? 그래, 기억하지 못하네. 그래,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야. 약속 따위 언제나 잊히는 법이지. 여기에도 없나? 아까부터 계속 뭘 찾아다니는 거야? 어쩔 수 없지. 아무리 찾아도 네가 부탁했던 피를 머금은 듯한 장미꽃은 보이지 않더군. 그럼 이건... 비슷한 꽃이야. 혹시나 해서 구해뒀던 거지. 혹시 괜한 짓이었나? 아까는 왜 거짓말한 거야? 전혀 기억 못하는 줄 알았잖아. 너한테 말했다간 아직도 못 구했냐며 약속을 철회해버릴 수도 있잖아. 그렇게 무시당하는 건 딱 질색이라고. 그런 거였구나. 고마워. 그리고 애초에 그 꽃은 구할 수 없었을 거야. 그 피를 머금은 듯한 장미꽃은 금역에서만 자라는 꽃이니까. 뭐?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달라 부탁했던 거야? 미안. 설마 정말 찾으려고 할 줄은 몰랐어. 그리고 그 꽃을 찾아오라 시키는 건 일종의 내 직업병 같은 거야. 난 금역에서 그 꽃을 찾아오는 존재들만 직접 만나주었거든.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항상 그 꽃을 찾아오라고 말하곤 했지. 참, 헛고생을 했군. 그렇지만도 않아. 난 이제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뭐? 겨우 이런 꽃 하나 가지고? 그래. 겨우 그 꽃 하나도 제대로 가져오는 녀석들이 없었거든.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니까? 방금 그 상인, 너한테 포션 값을 후려치려 했어. 그게 상인이 하는 일이니까. 요즘 라그나데아의 방비도 허술한 느낌이야. 갑자기 몬스터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려고?
방비는 나도 불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한계야. 왕국의 기사들도 요즘 너무... 혹시 너 나한테도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 아니겠지? 그건...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나를 떠나도 좋아. 나도 나를 싫어하는 그랑스홀과 억지로 같이 다니고 싶지 않거든. 아니야.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전부 너를 제외하고야.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. 난 전혀 그럴 뜻이 없었어. 혹시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야?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지? 매사 부정적인 건 별로긴 하지만 너와 함께한 뒤로 내가 어떻게 강해져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고. 특히 성격적으로 말이지. 지금 너에겐 큰 불만은 없어. 그렇구나. 좀 의외인걸? 응? 왜 그래? 평소 같으면 바로 거짓말 마. 너의 말은 믿지 않아. 이런 식으로 부정했을 텐데. 나도 항상 불평하는 건 아니거든. 어이가 없군. 그래도 이 녀석 나랑 지내며 조금은 바뀌었나 보군.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은 없다니까. 카르트를 제외하고 이번 임무도 분명 안 좋게 풀리겠지. 카르트가 속한 곳을 제외하고. 왜 그래, 카르트? 어떤 게? 아무튼 너한테 불평하는 건 아니잖아. 그래, 역시 쉽게 바뀔 순 없나?